이번 시간에는 챗GPT로 명령하여 소리에 따라 LED의 불빛이 환하게 빛나는 소리 거치대를 만들어 볼까요? 챗GPT에 대해 알 수 있어요. 챗GPT란 내 질문에 답변해주는 인공지능 채팅 서비스로 아두이노 코드도 동작 상황을 잘 설명하여 명령한다면 상황에 따라 가장 적당한 코드를 바로 생성합니다. 어? 내 핸드폰이 어디 갔지? 세원아 전화 걸어봐. 저기 핸드폰 발견. 내가 거치대에 핸드폰을 올려두었다는 걸 깜빡했었어. 핸드폰의 벨소리 노래에 따라 LED의 불빛이 환하게 빛나서 핸드폰을 발견하기 쉬웠어. 구성품입니다. 제작 설명서를 포함합니다. 제작 방법입니다. 나무판을 끼워 조립합니다. 견고한 조립을 위해 목공용 접착제를 사용합니다. 회로도를 참고합니다. 브레드보드에 회로를 연결합니다. 브레드보드에 아두이노 보드를 끼워줍니다. 피에조 부저를 브레드보드에 끼워줍니다. 브레드보드에 소리 센서를 끼워줍니다. 점포전선을 이용해 와이어 LED와 연결합니다. LED를 연결한 전선을 브레드보드에 끼워줍니다. 아두이노 보드에 USB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투명구를 나무판에 끼워줍니다. 투명구에 와이어 LED를 넣어줍니다. 목공용 접착제를 이용해 나무판을 붙여줍니다. 브레드보드를 나무판에 붙여줍니다. 거치대를 만들어줍니다. 나무판을 조립합니다. 접착제가 완전히 마른 후 조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완성 후 핸드폰을 거치해보세요. 핸드폰을 거치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챗GPT로 명령하여 소리에 따라 LED의 불빛이 환하게 빛나는 소리 거치대가 완성되었어요. USB 케이블을 컴퓨터와 연결합니다. 챗GPT의 명령어를 입력하면 코드를 작성해줍니다. 작성한 코드를 복사하여 아두이노에 붙여넣습니다. 챗GPT 사용을 권장합니다. 아두이노에서 소리 센서에서 감지된 음에 따라 LED가 감지된 음에 따라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 코드를 만들어줘. LED는 A1 소리 센서는 A3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리에 따라 LED의 불빛이 반응하도록 챗GPT로 명령해 놓았더니 알아서 코드를 작성해 줬어요. 아두이노에서 실행합니다. 연결 후 LED가 1초 간격으로 깜빡입니다. 깜빡이지 않으면 극성을 반대로 연결해봅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